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광고 끝까지 보기는 골프의 미치다의 사랑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절대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5단계 꺾어, 들어, 밟아 떨궈, 그 다음에 뻗어, 피니쉬까지 5단계로 연습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드려야 될 내용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더라고요. 바로 접어, 접어입니다. 제가 접어, 접어에 대해서 할까 말까 뭐 주변 분들께 여쭤봤더니 그럼 L2L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용이? 그런데 L2L하고는 좀 달라요. L2L은 우리가 L, L, L 해서 L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접어, 접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오른팔을 쓰는 방법과 왼팔을 쓰는 방법, 즉 양팔의 역할을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령을 드린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L2L을 쉽게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면에서 매우 뛰어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L2L을 제가 강조하다 보면 L 알겠어. 이병호 프로가 시킨 대로 L, L, L 알겠는데 이거는 L2L은 왼손으로 L2L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오른손을 안 쓰고는 절대로 공을 못 치겠어요 라는 분들이 아마 반 이상일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희소식 바로 접어, 접어입니다. 접어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딱 이렇게 백스 어드레스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른손 이제 오른쪽으로 출발할 때는 왼손이 가는 건 남의 동네 가니까 일단 부담스러워요. 근데 오른쪽으로 갈 때는 그냥 오른손 팔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그냥 접어버리세요. 이렇게 떨어져도 돼요. 근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냥 접어버리세요. 다시 그냥 어드레스 수 있으면 그냥 접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접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접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접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팔꿈치 붙인 상태에서 그냥 접으세요. 이렇게 딱 아래쪽으로 붙은 상태에서 접어. 그리고 이렇게 왼쪽이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 왼쪽이 끌려갔을 때는 오른손으로 펴 하면서 접는 게 아니라 그냥 왼쪽이 간 만큼 그냥 왼손으로 접어버리세요. 백스윙 할 때는 오른손이 그냥 접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 때는 왼손이 그냥 접어버리세요. 근데 백스윙을 할 때는 여기에서 오른손이 쓰는 구간 꽤 짧죠. 그냥 접어. 근데 왼손이 거의 펴진 상태에서 접어 하려면 접어 왼쪽까지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접어 왼손이 가면서 접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럼 여기서 오른손도 또 이렇게 접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오른손이 여기서부터 올 일은 없어요. 연습 스윙 여기서 접어, 접어, 접어 할 때는 있지만 실제 스윙에서는 한 번 접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른손은. 그래서 오른손 접어. 또 오른손 접으면 이렇게 못 접습니다. 아, 못 접어요. 그냥 약간 힌징 동작은 이루어지되 수평 동작 힌징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숙여 있기 때문에 내 등대 스윙 각도로 가야지 이게 접어지지. 등대 스윙의 어깨 라인보다 아 힘들어. 아 안 접혀요. 진짜 신기하게 안 접혀요. 여러분들이 등대 스윙 L2L과 등대 스윙을 접목시키면 스윙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자동으로 돼요. 접어 접어라면 여기에서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접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접어. 팔만 접었어요. 팔만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접어. 억지로 막 이렇게 하면 막 왼팔까지 뛰면서 하면 뭐 저도 할 말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냥 접어. 여기에요. 또 왼손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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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접어. 왼손 접어. 오른손 접어. 왼손 접어. 여기에서 그 좀 실수라는 게 뭐냐면 오른손 접어, 왼손 접어, 오른손 접어, 왼손 접어를 하다 보면 타이밍을 뺏겨서 오른손 접어, 왼손 접지 못하고 오른손 접어, 오른손 펴, 왼손 접어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손이, 왼쪽으로 갈 때는 왼손이 이거를 갖다가 명확히 임무 분담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풍 스윙에서도 뭐 소형 태풍, 뭐 중형 태풍 그런 얘기 들었는데 좀 약간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만 접어 접어는 태풍 스윙, L2L, 등대 스윙 이 모든 게 합쳐진 굉장히 간편한 실전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접어 보세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팔 접어. 왼손으로 갈 땐 왼손 접어. 이렇게 해서 지금 접은 거예요. 오른손 접어.
왼손 접어.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때도 당연히 치다 보면 몸이 약간 열리는 형태 때문에 왼쪽으로 간 거죠. 자, 또 오른손 접어. 보세요. 바로 접어요. 접어. 왼손 접어. 오른손 접어. 저는 왼손 접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오, 뭐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접어 접어만 해도 지금 한 거의 159라는 숫자가 찍혔고. 다시. 여기에서 오른손 접어. 왼손 접어. 왼손 접은 거예요. 근데 뭐 왼손으로만 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오른손이 밀어주는 동작을 돕기는 합니다. 자, 다시 접어 접어. 여기서 보세요. L2L 같이 보이지만 L2L은 약간의 뭐 작은 L2L은 겨드랑이가 붙어있고 그런 건 있지만 L2L과 접어 접어의 차이는 L2L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왼손 위주로 하는 걸 제가 권장을 한다면 접어접어는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백스윙이 올라갈 때 오른손이 왼발, 오른발 약간 디디면서 여기서 바로 팔뚝이 접혀요. 여기 보면 어때요? 바로 지금 팔뚝이 접히죠? 그리고 쭉 접히니까 이렇게 갔어요. 이 정도 올라가. 그냥 접기만 한 거예요. 접었더니 뭐 썩 나쁘지 않은 스윙 크기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오른손을 펴는 동작이 아니라 지금 왼팔이 이렇게 쭉 펴 있잖아요. 이 펴 있는 동작을 바로 접으려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접어.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왼쪽에 왔을 때도 이미 자 지금 접었죠. 왼쪽에 와도 아직 손이 안 펴져 있어요. 여기서도 아직 안 펴져 있어요. 여기서 와야 이제 펴지는 거죠. 굉장히 작은 스윙. 그리고 바로 왼팔 접어. 이게 보면 오른손으로 펴서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 스윙 안에서는 왼팔이 당기는 역할이 훨씬 셉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른팔 접어 스윙 정말 필드에서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오른손 접어 오른쪽 들 때는 오른손으로 접어 왼손 갈 때는 왼손 접어 팔로만 치는 게 아니죠. 세게 칠 때는 몸이 돌죠. 여기에서 오른손 접어 왼손 접어 이게 가는 거예요. 좋아요. 또 야 감아치니까 뭐 160까지 나가네요. 접어접어만 해도. 그러면 제가 원래 치는 형태대로 이제 우측으로 이제 밀어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접어 접어 우측으로 밀어치는 형태가 되면 이렇게 드로우 구질을 만들면서 또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 작은 스윙인데 자 그럼 드라이버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라이버도 그럼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 뭔가 스윙이 좀 이상해. 이제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는 좀 약간 처음부터 밀어치는 형태를 취해볼게요. 자, 접어. 접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 이쪽은 펴있고 왼손은 탁 접혀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쳤는데 한 200... 와우, 240? 이야, 이거 진짜 정타는 잘 나긴 했는데. 자, 봅니다. 또 스윙. 접어. 접어. 예. 약간 밀어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스윙이 인으로 들어가는 거 볼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접었죠? 보세요. 팔이 안 보이잖아요. 제가 원래 보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팔이 바로 접어졌기 때문에 접고 그 다음에 이쪽 가서 바로 폈고 여기에서 이제 접는 과정이 가는 거죠. 바로 왼팔이 싹 접어지면서 오른팔은 펴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 다시. 여기에서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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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그 형태로 가는 거죠? 자, 갑니다. 여기에서 탁, 왼 약간 우측으로 칠 준비하고, 바로 접어, 접어. 이런 식으로 쳤어요. 접어, 접어. 그냥 접어, 접어. 이번에도 뭐 썩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난 230, 한 1 정도의 숫자가 나왔어요. 괜찮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뭐가 나올까요? 에헤이! 200%나 공을 좀 쳐봤으니까 그렇게 치지만 그럼 나보고 스윙 골프장 가갖고 이것만 하고 다니라고? 만약에 본인이 상체 힘이 굉장히 좋은 분이면 저는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뭐하러 되지도 않는 회전을 갖다가 그렇게 막 억지로 하면서 고생을 하세요. 그냥 가서 아유 그냥 뭐 우측 약간 밀어친다 생각하고 접어 이렇게 치고 다녀야 되겠다. 아 이래도 지금 여러분이 그 스위치 할 수 있는 능력 L2L 너무 열심히 해서 손목 힘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해도 160이 나가는데 뭐하러 그 고생을 하면서 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좀 더 욕심을 내고 싶어 2%. 그러면 여기에서는 접어 이 느낌이 돼요. 보세요. 접어. 오른손이지만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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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왼손도 접어. 접어. 그다음에 더 큰 스윙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접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윙이. 저 할 때 벌써 이 공간이 보이기 시작하죠? 접어.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글쎄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접어 들어가면 접어 들어가면 쭉 해서 공을 날릴 수는 있네요. 그런데 이제 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아크가 커지니까 약간 좀 뭔가 디스커넥트 된다는 느낌이 들지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백스윙 크기만 아까보다도 훨씬 좀 큰 느낌으로 들어가고 쭉 동작이 좀 더 커지고 쭉 돌아가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접어! 접어! 갈 건지 접어! 접어 형태로 갈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이 접어 접어를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쓰긴 하는데 그냥 필드 나가서 단단하게 겨드랑이 붙이고 접어! 왼손 접어! 이렇게 해서 쫙 들어와야죠!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살아남기 위한 플레이를 할 때는 많이 쓰는 편인데 기본을 잡기 위해서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접어, 접어, 오른손 접어, 왼손 접어, 왼손 접어 이 스윙을 했을 때 굉장히 큰 파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뭐 상체로 치는 스윙이냐 바디턴이냐인데 그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접어, 접어 접어, 접어로 여러분들의 스윙을 꼭 개선시켜 보세요. 그리고 접어, 접어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공을 칠 때 L2L에서 공은 치는 게 아니라 채는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접어 하면 접어, 접어 하면 이게 치는 형태로 보입니까? 채는 형태로 보입니까? 굉장히 아래 임팩트 존은 굉장히 길게 칠 수 있지만 채는 형태의 좋은 스윙을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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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나는 와이드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접어. 접어로 가는 그런 형태의 스윙은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이거 진짜 끝났습니다. 이제는 절대 스윙에 이어서 접어, 접어까지 제가 드렸던 큰 주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스윙 과제는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습니다. 접어, 접어까지 하면, 제가 최근 아니죠. 지난 10년간 했던 큰 주제로 잡고 했던 그런 레슨들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총론편은 끝났어요. 이제는 강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정말 깊게 받고 그걸로 좀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그리고 제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랬죠. 다른 프로님들이 한 영상 중에 조회수가 높은 그 제목을 그대로 따와서 이병욱이 뭐 그대로 쓰진 않겠지만 그 주제로 제 스타일의 레슨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본이 돼서 설명이 될 텐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스코어 줄일 수 있는 이제 2019년도니까 시즌이 돌아오죠. 이제 추워지는 시기에서 점점 따뜻해지는 시기로 갑니다. 지금 준비하시지 않으면 늦습니다. 열심히 보시고 열심히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 끝까지 보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